한 달간의 육체식 다이어트에 도전한 6명의 참가자들. 3명은 육식 위주의 고지방 식단으로, 나머지 3명은 채식 위주의 고탄수화물 식단으로 한 달을 지냈습니다. 과연 참가자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건강검진을 통해 알아본 그 결과는? 김철호 씨를 비롯해 채식군 모두 몸무게가 감소했으며 혈관 지표 역시 개선됐습니다. 육식군 세 사람도 체중 감량에 성공. 육식 위주의 고지방식과 채식 위주의 고탄수화물식에서 각각의 장점이 드러났습니다. 채식군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요. 육식군에서는 인슐린 수치와 그다음에 혈당 대사가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중과 섭취 칼로리 변화 외에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도 보게 되면 체중 면에서는 육식군, 채식군 모두 감소를 했는데요. 오히려 단백질 섭취 비율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식단 모두 단백질 비율이 올라갔는데요. 지방과 탄수화물 비율을 조절하는 실험이었기에 의외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식과 채식 식단은 우리가 간과한 어떤 공통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진짜.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영양학 박사 금나나 교수. 안녕하세요. 그리고 동물학 박사 이광범 교수. 새롭게 모색하는 식단 전략, 이름하여 육체병법. 식탁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를 무장시켜줄 해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영양학자들은 주로 지방 섭취 아니면 탄수화물 섭취가 우리 총 칼로리 섭취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연구가 집중되어 오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간과되어 온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6박 7일 동안 8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외부와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나나 조 교수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원래의 실험 목적을 숨겼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하루 세끼 균형 잡힌 식사를 했을 때 우리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식전, 식후 질문지 빼고 여러분들 나머지 다 작성하는데요. 참가자들은 무슨 실험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될 참가자들. 실험 기간 동안 다이어트는 물론 술도 외부 음식도 음식을 나누는 행위도 모두 금지. 정해진 시간에 먹고 싶은 만큼 식사하되 간식은 언제든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첫 끼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양소의 비율을 철저히 맞춘 실험 식단. 바로 그 영양소의 비율에 이번 실험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남자는 2500칼로리, 그 다음에 여자는 2100칼로리 해서 탄단지 비율을 다 맞춰서 미리 이렇게 식단을 짜놨고요, 레시피를. 그런데 동일한 칼로리라는 전제 뒤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데요. 바로 단백질의 비율입니다.
식단의 비밀은 철저히 가려진 채 첫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참가자 중 4명에게는 단백질 비율 10%의 저단백 식사가, 나머지 4명에게는 단백질 비율 30%의 고단백 식사가 제공됩니다. 같지 않은 식사. 식사가 끝나면 남은 과정이 있습니다. 남은 양을 준비하고요. 참가자들의 정확한 칼로리 섭취량을 알아보기 위해 잔반을 계량해서 매끼 기록하는 것. 단백질의 양과 섭취 칼로리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고단백과 저단백. 겉보기에는 같지만 속은 다른 음식. 다양한 메뉴 속에 가려진 단백질의 차이가 참가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너무 한식이라서 샐러드 파스타. 근데 진짜 없으면 배고프겠다. 아무리 먹어도. 아니 배는 불러. 근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안 돼, 밥을 먹어도. 맞아, 맞아. 그래서 간식을 먹자. 맞아, 맞아, 맞아. 제공된 식사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참가자들. 고기니까. 저단백 식사군에 속한 참가자들인데. 평소에 먹는 양이요? 양은 비슷해요. 근데 간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밥을 먹었는데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라도 채우고 싶다. 포만감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 배만 차고 만족은 안 되는, 심리적으로 만족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남은 간식량에서 확 차이가 납니다. 그냥 밥 먹은 것만으로 충분해서 굳이 간식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좀 차 있는? 만족감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밥때가 되면 조금 배고프고 출출하고 이 정도여서 식탐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실험군의 식사로 섭취한 칼로리는 큰 차이 없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간식 섭취량은 3일차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단백 식단군에서 간식 섭취량이 늘어난 것. 저단백군 같은 경우는 일단 10%의 단백질 양은 평소 섭취량보다는 조금 더 적은 양이니까 내가 부족한 단백질 양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거를 간식을 통해서 채워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고, 간식 섭취량의 차이로 인해 저단백군이 고단백군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오랫동안 지속했다면 단백질 부족이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열량 차이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십 년간 단백질과 칼로리의 관계를 연구해온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곤충학자 스티븐 심슨 교수와 생태학자 데이빗 라우벤하이머 교수. If you're on a food or a diet that contains a lower proportion of protein, you're going to eat more calories to get to that target of protein. And that's the protein prioritization concept and protein leverage. 단백질 지렛대 가설에 따르면 음식 속에 단백질이 적을 경우 적정 단백질 함량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드니 실험에서도 단백질 섭취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일일 섭취 칼로리가 높아진다는 단백질 지렛대 가설이 입증됐습니다. 다이어트 육체 전쟁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참가자들 모두 총 칼로리 섭취량은 줄어든 반면 단백질의 섭취 비율은 증가했는데요. 먼저 육식군 실험 참가자였던 고민호 씨.
실험 시작 일주일 전 제작진은 그에게 10만 원을 건네고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을 사보라고 했습니다. 맨눈으로 심사숙고 끝에 바로바로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그리고 평소도 이런 것들밖에 안 먹어요. 근데 진짜 사다 보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네. 생생한 게? 이것만 먹으면 3일이면 다 먹겠다. 진짜요? 네. 평소 회사에서는 설탕 가득 라떼와 크림빵을 즐긴다는 고민호 씨. 가면서 집 오면서 쪘거든요. 간식 좀 먹었다고 식사량이 줄진 않습니다. 야식을 시켰습니다. 야식은 또 치킨. 치킨의 단짝은 역시 톡 쏘는 콜라. 마무리는 아이스크림. 여섯 명의 참가자들을 살찌게 했던 주범. 그것은 육식도 채식도 아닌 바로 정크식, 초가공식품. 가공식품은 단백질 지렛대 가설에 비추어 봤을 때 단백질 섭취량이 훨씬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그 적은 단백질을 계속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과 탄수화물을 계속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는 높아지게 되고 살이 찌게 되고 각종 만성병에 노출이 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원재료를 먹기 편하게 가공한 기존 가공식품에서 한 단계 더 가공을 거친 식품. 패스트푸드와 냉동식품, 탄산음료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정크식이 초가공식품에 속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케빈 홀 박사는 비만의 주범을 추적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인간 대상 통제 실험이 수행됐습니다. That's why we bring people to the NIH and lock them up for weeks at a time and feed them all of their food and watch them eat it. That's the only way we can really with certainty know both the number of calories that they're eating as well as the types of foods that they're eating. 총 20명의 실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초가공식품과 자연식품을 각각 먹게 하고 그 변화를 관찰한 실험. When people were exposed to this ultra-processed diet, they ended up eating about 500 calories per day more than the unprocessed diet. During the ultra-processed diet, folks actually gained weight, whereas the same folks during the unprocessed diet lost weight.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체지방이 늘고 반면 자연식품을 먹을 땐 줄었습니다. Increasing protein in your diet, those things change the quality of the diet in a way that tends to cut calories in the diet also. 초가공식품이 우리의 식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가공식품 속엔 단백질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The reason that protein is also not part of, you know, in general part of these foods is because they also want to have a high profit margin. So they use the cheapest ingredients to make these foods palatable so that people keep consuming them. 여기엔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초가공식품 라벨에 적힌 수많은 첨가물과 관련이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지복점, 지극한 행복을 느끼는 지점, 즉 최상의 맛을 일컫는 말. 지복점은 초가공식품 속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절묘한 조합으로 만났을 때 달성되며 콜라와 햄버거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합으로도 만들어집니다. Perfect combination for taste of starch, sugar, and unhealthy oils with additives and preservatives, okay? And what they also do, we know now, is that they also interfere with appetite control mechanisms, which means that you still keep feeling hungry.
단백질의 비밀을 풀고 있는 그의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게 초파리 수명을 측정하는 그런 케이지입니다. 그래서 초파리 한 100마리 정도 들어있고요. 여기에 이제 초파리도 운동하고 활동하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애들이 배고프면 와서 밥을 먹도록 인공 사료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비타민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조절돼갖고 그 만들어진 그런 밥입니다. 단백질 섭취 비율에 따라 알을 낳는 개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비율의 단백질을 먹은 초파리가 왕성한 번식력을 보였습니다. 생식을 하려고 그러면 단백질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생식을 위해서는. 이 단백질을 이제 끌어올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 이상은 안 먹, 무한대로 안 먹느냐 하면 단백질을 이제 과량의 단백질이 가져오는 어떤 치명적인 어떤 대가가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대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명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많을수록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빨리 죽는다는 이야기죠. 사람도 결과적으로 생물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커다란 원칙에서는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장과 번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오래 살 수 있는 단백질 섭취 비율은 없습니다. 적당한 지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백질 트레이드 오프. 그럼 우리에게 최적의 단백질 비율은 얼마일까요? 보통 우리가 건장하기를 몸무게 1kg당 약 0.8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0.1kg당 0.8g이라는 것도 그게 최적의 단백질 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최소 필요한 단백질 양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률을 낮춰주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5:3:2일 때 가장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비추어 보면 총 섭취하는 열량의 20%는 단백질로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전미 보디빌더 챔피언인 데릭. 그는 14년째 채식을 실천하는 비건 보디빌더입니다. 먼저 비건이 된 아내를 따라서 채식을 시작했다는 데릭. I grew up eating mostly processed food. So we ate a lot of white bread, macaroni and cheese, things out of a box. I was very unhealthy and overweight for most of my life because of this until I was a teenager and became vegan. 이들 비건 가족의 식탁엔 초가공식이 차지할 틈이 없습니다. The closer to a whole intact food you have, the more intact nutrients you're going to have. Any level of processing is going to remove nutrients. And that's usually what happens with processing, is people remove good things and add bad things. So you end up eating more of food that is nutritionally impoverished. So then you get less nutrients, more calories. That's why it's important. I'm running the whole... 전직 정형외과 의사이자 운동선수인 숀 베이커. 그는 5년째 완전 육식을 실천하는 카니부어입니다. 집에 보관된 식재료는 온통 고기, 고기 또 고기뿐. 커다란 고기 한 덩어리가 식사 전부인 그에게도 초가공식품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All right, last piece. The nice thing about a meat-based diet versus a vegan diet, a keto diet, a paleo diet is there's no real junk food. You know, I mean, you can see vegan junk food and keto junk food and paleo junk food. There's not really meat junk food. I mean, this doesn't exist. 이제 우리의 식생활은 육식, 채식, 그리고 정크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탁의 70% 가까이를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육, 채식에서 단백질과 영양소를 파괴한 초가공 정크푸드에 가공할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육체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웃는 모습도 참 천진난만하고 허당기도 많고 축구를 엄청 사랑했던 선한 사람? 현장에 있을 때가 좀 행복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모든 포지션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 축구에 다시 나오기 힘든 그런 선수다 사실아 고마워 너를 오래오래 기억할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는 일이 있어요.